전체적으로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들리면은 빠져요. 6286 느낌이 살짝 진짜 어릴 때 못 가셨던 저 좀 하나 더 살 거예요. 오! 삼촌들 상하입니다. 오늘 해볼 레고는요. 바로 21322 바라쿠다 해적들 되겠습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이런 레고들 중에 테크닉은 뭐 람보르기니 시안을 가장 기대했다면 시스템 제품들 중에는 이 바라쿠다 해적들을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너무나 갖고 싶었던 제품입니다. 가격대는 259,900원, 26만원이라는 얘기죠. 부품수는 2,545개 중대형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감성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90년 느낌이 있죠? 그렇습니다. 6286 카리브의 보물선 1 그 녀석과 똑같진 않고요. 상당히 닮은 듯한 디자인과 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 해적 매니아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신제품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박스에 아이디어라고 써 있습니다. 레고 아이디어. 레고 아이디어 제품들은 레고 아이디어 플랫폼에서 창작가라면 누구나 가서 창작품을 올릴 수가 있어요. 만 13세 이상. 팬 투표가 만 명 이상 정도가 되면 레고 그룹 내에서 심사를 거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거기서도 통과가 되면 상용화가 되는 겁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투표에 올린 지 25일 만에 만 명 이상이 투표를 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상용화가 잘 됐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분이 파블로 산체스 히메네즈 그분인데 전체 수익금의 1%를 가져간대요. 잠깐만 이게 지금 가격대가 26만 원이니까 260원 잡고 250원 잡읍시다. 250원 잡고 40대를 팔아야 만 원을 버는 거고 400대 팔면 40만 원. 오, 엄청난데? 그러면은 한 40만 대를 팔면은 1, 10, 100, 1000만, 10만. 100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벌 수 있습니다. 40만 대를 팔면은 이 디자이너, 이 산체스란 디자이너가 1억 2천 정도를 1억 가져가는 거구나. 100만 대가 팔리면 2억 5천? 아, 2억. 아이씨. 배의 형상이 얼추얼추 보이기는 하는데 섬처럼 되어 있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높이는 59cm 그리고 이 넓이가 무려 64cm 굉장히 큰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가장 큰 포인트는 뭐예요? 3등분 되어 있던 배를 꺼내서 완성이 다시 되는 겁니다. 선장실도 있고 선원실도 있는 것 같고 함포가 있고 원래는 이렇게 섬으로 또 이렇게 해서 주방까지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소장하게 되면서 두 채를 소장을 해서 한 채는 이렇게 두고 한 채는 이렇게 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해봤는데 가격대가 26만 원대이기 때문에 한 채만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선원들이 둘러이어서 8명이나 들어있고 앵무새도 있고 대포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하! 형! 조립을 벌써 했어요. 저랑 아주 후니버셜 스튜디오를 하고 있는 그 개그맨 김정환 씨가 저 때문에 레고에 꽂혀가지고 이거 자기가 너무 조립하고 싶다 그래서 뺏겼습니다. 가져가서 조립을 해왔습니다. 고맙진 않아요. 내가 너무 조립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이 신제품을 조립할 기회를 줬고 피규어는 총 8마리가 들어있습니다. 가장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붉은 수염 선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때는 요 녀석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올드 해적 시리즈에 나왔던 레드비어드 선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로저 선장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비슷한 듯 다릅니다. 어? 다리가 양쪽이 다 있네요. 가슴에 있는 이런 프린트 자체가 다른 느낌이 있고 견장도 다르고요. 특히 얼굴이 다릅니다. 뒤쪽에도 신형은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 선원들도 레이디 앵커와 로빈 루트 그리고 여기 굉장히 귀엽습니다. 쌍둥이 포트 앤 스타보드라고 합니다. 특히 이런 수염이 굉장히 큰 포인트인데 올드레고에는 이런 수염은 달려있지 않았었던 피규어들이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선원들이 3명이 더 있고요. 이 녀석과 또 비슷한 녀석을 제가 하나 더 가져와 봤는데 저는 이제 선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친구를 보통 간부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짱구 아빠 느낌의 수염이지만 여기는 굉장히 좀 디테일한 느낌. 반대도 서로 다른 쪽을 차고 있네요. 보너스로 제가 챙기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정부군의 느낌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어도 약간 여기 이제 아가미 쪽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고 인상 쓰는 모습들도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고 이렇게 붙였을 때는 하나가 돼서 굉장히 웅장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간판까지 해놨어요. 술 먹으러 오는 곳이다 해서 문을 열면 위에 한번
한번 열어서 볼까요? 여기를 열어서 보면 편지와 초까지 보이는데 액자도 들어있고 위쪽에도 보니까 술병이 좀 많이 남아서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참이슬인가 처음처럼인가 뭐 많이 먹었네요. 반으로 갈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떡대지면 이런 식으로 반이 갈라지고 여기는 선체의 앞부분과 후미부가 나오고 여기는 중앙부, 본체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본체인데 너무 더 안 예쁘다. 여기가 더 색깔이 노란색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더 예쁜 것 같고 떼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오래 살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풀이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배 하나하나에 다 이렇게 풀이 달려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가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가목에 해골이 한 마리 들어있습니다. 죽었는데도 안 꺼내주고 있습니다. 귀칸은 이런 식으로 돌리면 침실이 보입니다. 청소를 했나 봐요. 이런 이제 양동이를 넣는 부분들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 파란색의 앵무새가 들어있고 열대식물 느낌도 하나씩 이렇게 쌓아 올리면서 했던 그런 부분들이랑은 또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신박한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코코넛 같은 거 보이시죠? 주렁주렁 열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가 굉장히 귀여운데 이게 뭐냐면 올드 해적 시리즈 중에 카카와키라고 있어요. 그 카카와키에 코가 크고 이렇게 뭐 뿌리 난 석상이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여기에 경사지게 박혀 있습니다. 이쪽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돼지도 살고 집안을 들어갈 수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도 덤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렇게 조타 장치가 원래는 이제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빠져서 배는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정상적인 창문인데 포문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경사지게 창문을 달아서 문이 부서져 있어요. 여기 약간 난파선이고 많이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빵이라든지 굉장히 귀엽습니다. 파인애플 피규어 헤드 느낌인데 프린트를 해서 파인애플로 표현을 해줬고 신박한 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배 후미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굳이 왜 뚫어놨을까 했는데 배 뒤에 있는 키로 문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 빈 곳은 배로 만들 때는 여기 똑같은 부분을 만들어서 채워 넣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앞부분과 중간 부분도 이렇게 떼서 넣으면은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배가 완성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사실 듭니다. 얘는 1층에 들어가 있다면 얘는 한 층 더 높게 올라가 있고 아랫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선도 보이고 조리기구들 조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여기 정문에 보이는 여기가 이제 선장실인데 위쪽으로 한번 열어서 들어가 보면 간이 침대부터 해서 동상 같은 게 있고 역시 선장은 지도를 봐야 되겠지요. 나침반도 있고 트로피 같은 보석이 들어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펜대가 아닐까. 아직 해적 깃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또 재밌는 건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여기 요쪽을 보시면 여기에 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는 금이 들어있네요. 이렇게 넣어서 여기에 넣어주면 감쪽 같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숨어있는 깨알 재미들. 여기도 지금 한 명이 해골로 변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한번 열면서 제가 안쪽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배에 어! 레고는 사실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해적 섬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를 이제 리뷰를 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뜯어서 배로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를 만들어 봐야 될 텐데 왜 제가 설명서와 이 봉지를 하나 갖고 있는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15번 봉지는요 배를 만들기 위해서 따로 필요한 부품들입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보고 조립을 하면서 이 배를 완성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얘부터 뺍니다. 얘부터 이렇게 들리면은 빠져요.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이 녀석을 여기에 끼워줘야 뒤에 있는 키가 완성이 되고 여기에서 빼야 될 것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나무떼기들이 계단 요 녀석을 빼줘야 됩니다. 요 녀석도 빼야 되겠죠. 당연히 빠지고 여기는 그냥 이거를 빼면 돼요. 이거는 이걸 통째로 빠집니다. 통째로 요 녀석도 빼줘야 되고 마지막 남은 수초라고 해야 될까요? 요런 녀석들을 빼줬습니다. 깔끔하게 후미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약간 6286 느낌이 살짝 없지 않아 있는 듯한 느낌도 좀 있어요. 요거도 빼줘야 됩니다. 요거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살짝 밀어서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다 빼줘야 됩니다. 요 녀석도 빼줘야 되고요. 꼈던 요 부품도 빼줘야 됩니다. 장사 접어야 되겠죠?
이렇게 빠지고 지금 포인트였던 감옥을 빼야 되겠습니다. 이런 수초들을 다 빼줘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맨 앞에 녀석을 빼겠습니다. 이 앞에는 여기와 여기에 이 녀석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던 이 까만색 비슷한 부분들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 빼주고 이 녀석도 이렇게 뭐 이렇게만 해도 지금 배가 얼추 이렇게 완성되기 직전이죠? 꽂아주면 아 감격스러운 좋다 장치가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쪽에는 얘가 막혀 있었어요. 열었을 때 아까 창문이 있다. 근데 이쪽은 그냥 뻥 뚫렸습니다. 어떻게 돼요? 배가 가라앉겠죠. 그래서 여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15번 부품이 그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걸 전체를 내가 다 조립해서 써야 되는데 어차피 하나 더 살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대로 가져가서 소리나게 딱 꽂아주면 오른쪽 왼쪽이 똑같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왼쪽은 있는데 오른쪽은 없잖아요. 그 부분도 여기 껴서 넣어주면 되겠고 이쪽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반대쪽은 없죠? 요거 어디 있었을까요? 요거 아까 이쪽에 있었습니다. 요거를 빼줘야 됩니다. 고정장치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완성이 돼서 여기랑 똑같이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꽂고요. 양쪽 좌우 대칭을 맞췄습니다.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반. 여기가 없어요. 여기를 또 얘로 채워줘야 되겠습니다. 꽂으면 또 완성. 자, 여기에 꽂지 못했던 새 돛을 넣어주는 겁니다. 내가 그때 갖지 못했던 이 돛 느낌. 3세대 해적 지나고 2000년대 넘어간 해적들은 여기에 막 촌스럽게 막 해골마크 막 박혀있고 막 그랬었다고. 이런 감성. 얘도 아래쪽이 고정될 수 있게 꽂아서 여기를 넣어주면 내가 이거 옛날에 그거 블랙펄이랑 엔도양의 복수 그 돛 잃어버렸어. 책갈피에 껴놓고 이사 다니다가 그 책을 버렸다? 아이고 나중에 생각난 거 책갈피에 껴놓은 거. 지금도 돛 없이 전시되어 있는 녀석들도 있고. TMI. 우리들은 이 바다 위에 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쳤나니. 오크통 줄을 매달았던 걸 빼주고 여기에 고정해서 여기에 딱 맞춰주면 멋있습니다. 고정을 해야 되겠죠. 결속하는 장치를 꽂아주고 여기까지는 완성이 됐고 앞에도 똑같이 돛을 달아줘야 되겠죠.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어요. 작은 건 위에, 큰 거는 밑에. 진짜 어릴 때 못 가셨던 6286을 갖는 느낌이에요. 구멍이 작아 보이는데 작은 구멍이 하나 더 있어서 여기에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큰 동그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당겨주고 걸쳐서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넣었던 여기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이 가운데 부분에는 꽂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꽂아만 주면 되고요. 딸깍! 뒷부분은 얘도 열립니다. 뒤가. 그래서 여기를 과감하게 여기를 아이씨 야 과감하게 다 부서지면 어떡하냐. 여기도 이게 헐 이게 뭐 막 뭐 왜 쓸까요? 예. 제가 어떤 걸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이 상태에서 얘를 열리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지금 똑같이 똑딱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 내부를 구경을 할 수 있어요. 좀 뻥 뚫리게. 각도를 좀 잘 맞춰서 꽉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서 열릴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려봤고 이 녀석을 여기에 이제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기에 꽂아서 연결을 시켜주면 되고 나무 판자랑 수풀을 넣었던 요 브릭이 결박을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랑 여기에 꽂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부품들은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을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요렇게 꽂아주고 요게 이제 단순 장식은 아니고 여기랑 여기랑 지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거기를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앞쪽에 여성 동상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옛날 올드레고들보다는 조금 통통한 느낌이 좀 있어요. 뒷부분이 확실히 이런 노란 색감이 빨간 돛과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은 아시죠? 물에는 안 뜹니다. 올드 해적이랑 좀 비교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따로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네요. 저도 리뷰하면서. 다 또 이렇게 쭉 빠집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내려놓고 정박을 하고 들어올릴 수 있는 이런 기믹들까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재미있는 바라쿠다 해적들 레고를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옛날 갬성에 뭐 젖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신박한 기능에 또 한번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해적 시리즈는 드문드문 나와줬기 때문에 전종을 수집하는 데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 채 정도만 소장하시는 건 굉장히 강추를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6285, 6286, 6289 막 이런 거 옛날 거 올드 제품을 무리해서 큰돈 주고 구입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주 재밌는 장난감들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